추운 것만, 어? 겨울에 잃었을 때, 좀, 한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네? 맞아, 못했어요. 가지마? 가지마. 내 사랑이 너무 사랑해. 오늘도 창준 씨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내는 술만 먹었다 하면 집을 나가곤 합니다. 왔어요?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집으로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영등포구에 자리한 허름한 여관입니다. 됐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한 표정의 아내 정자 씨. 우리 그 거기 그 앞에 놀다가 12년 전 노숙자로 살고 있던 창준 씨는 역시 노숙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딸 윤경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결국 3년 전 어린 딸을 시설에 맡겼습니다. 저 몸에 애가 마음은 오빠랑도 아무래도 같이 있는 거 좋아하지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 갔다 와. 응. 빠이. 갔다 올게. 응. 내가 전화할 테니까 술 먹지 마. 일을 나갈 때면 아내 걱정에 쉬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준 씨는 하수도나 보일러를 설치하고 고치는 설비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꾸준히 일할 수도 없었고 어수룩해 보여서인지 돈을 떼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창준 씨 부부가 윤경이를 맡겨둔 보육원을 두 달 만에 찾았습니다. 또래보다 유난히 작은 6살 윤경이. 아이고, 아이고 이뻐졌네.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요. 네, 가세요. 네. 윤경이는 그립던 아빠 품에 안겨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빠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가족들의 체온을 나눕니다.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윤경이.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이별을 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훌쩍이기 시작하는 윤경이. 창준 씨가 해줄 수 있는 건 곧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까요? 담담하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우는 딸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침대 만들고 이 그네 살까 이제. 곧 데리러 가겠다는 아빠의 약속은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방송 7주 후 창준 씨네 여관방으로 몇몇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보고 창준 씨네를 후원하겠다고 나선 자동차 동호회 회원과 가족들입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윤경이는 꽃단장까지 했네요. 오늘은 창준 씨네가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후원 덕분에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삿날에 맞춰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짐도 날라주고 이삿짐을 실을 차까지 빌려줬습니다. 오늘을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을 윤경이도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살림이다 보니
순식간에 이삿짐이 옮겨졌습니다. 어, 열심히 살 거예요.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해다 드리려고. 시소 같은 거 그냥 내가 해드려야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잖아요. 우리 일 같은 것도 막 무료로 김치 먹고 살려고. 수고하세요. 옛집에서의 아픈 상처는 이제 두고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살던 여관방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이 건물 2층이 창준신의 집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널찍한 방이 두 개나 되고 햇빛도 잘 듭니다. 이삿짐은 옷가지 몇 개가 전부.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새로 장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안 이쁘지만 아니요 이거 좀 좋아요. 쓰시라고. 식구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씩만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왔어요. 특별히 안 깨지는 그릇들로만 준비했다고 하네요. 저거 적게. 아, 고마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초콜릿네. 옷장하고 옷장, 가스레인지, 신발장, 냉장고, TV 선반. 왜냐 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주최보실 창윤 씨가 같이 가가지고 요걸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살 수 있게. 맞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창준 씨에게 필요한 가구며 살림살이를 선물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준 씨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직접 골라보는데요. 신발장 같은 거. 신발장. 창준 씨, 피부를 하나 더 살게요. 오래 두고 써야 하는 텔레비전은 특별히 새 걸로 선물하시겠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새 살림 장만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창준 씨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삿날 눈이 오면 좋은 징조라고 하는데. 조심 조심하세요. 거기 미끄러니까요. 눈에서 사장님 눈에서 미끄러요. 미끄러서 그래요. 그 신발. 일단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네, 바로. 야. 창준 씨는 도움 주시는 분들이 궂은 날씨에 애를 먹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후원자들도 창준 씨의 그 기쁨을 같이 느끼게 됐으니까요. 날씨는 어떻게 보면 뭐 눈도 오고 춥지만 기분은 내가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동호 회원들이 직접 골라온 최신형 텔레비전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어린 마음까지 담겨있어 더욱 반가운 선물입니다. 장롱까지 들여놓으니 제법 살림집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맞네. 아유.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고요. 신혼집 같아요. 지금. 정리를 좀 하셔요. 하시고 좀 드시고. 고맙고요. 예. 제가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제가 형 앞으로 발전되면 저도 똑같이 남을 이제 도우면서 살게 평생 이제 약속할게요. 예. 저 밖에도 눈이 어? 오늘 뭐 신혼 첫날이라고 뭐야 축복해 드리는 것 같아. 어, 열심히 사세요. 한번 지켜봐요. 네. 제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간의 가슴 아픈 경험 때문인지 유난히 헤어지는 일을 버거워하는 윤경이. 엄마한테. 하지만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왔으니 더 이상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소매 끝으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정성스레 닦아내는 창준 씨. 고마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윤경이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시고 앞으로는 떨어져서 하지 마셔요. 네. 예, 나 꼭 그것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자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회 되면은. 네. 할게요. 예. 오늘 받은 수많은 선물 중에서 창준 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새롭게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다음 날 창준 씨가 홀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명함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님. 예. 설비야.
이제는 함께 살게 된 윤경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많은 일을 해볼 작정입니다. 내일이라도 나오면 전화 줄게요. 예, 예. 제 환경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죠, 이제. 윤경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창준 씨는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틈나는 대로 윤경이 글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빵, 김빵. 응? 김빵. 김빵. 동그라미. 말과 글이 서툰 윤경이를 위해 창준 씨 부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노숙하거나 남의 집 더부살이만 해왔던 엄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번듯한 부엌과 살림살이가 생기면서 뒤늦게 살림의 재미를 붙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지.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없었으니까. 예. 그냥 화장실에서 사고 대고 밥하고 뭐 깔라고 누가는 그런 거 싫어해. 혜택이 시고 그러면은 좋지. 창준 씨의 재산 목록 1호인 연장들을 한 대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